네, 제가 뭐 미디나 마이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없는데 행복합니다. 네, 버즈TV 방구석 뮤지션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난전이었다고. 야, 이게 저희가 사실 한 번 모이면은 한 6화 분량의 그거를 그 찍죠, 찍는데. 네, 네. 저희가 기타만 한번 만나면 4개에서 5개 정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평균 촬영 시간이 보통 한 2시부터 5시쯤에는 거의 끝나니까 한 3시간 정도에 한 4편에서 5편 찍는 날엔 조금 더 늦게 끝나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끝내고 나서 예. 좀 쉬고 네, 렉탐을 찍는 날에는 그거 끝나고 나서 렉탐을 찍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좀 쉬고 한 6시 7시쯤부터 시작해갖고 한 6시간을 거의 찍거든요. 12시 네. 11시 거의 6화 분량의 그걸 뽑기 위해서 평균 한 6시간 편당 거의 한 1시간 정도의 촬영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번에 물량이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네. 어저께 아예 낮부터 그러면은 그걸 두 타임으로 한번 해보자. 12개 정도 우리가 찍자. 기탐 찍고 렉탐도 찍어봤는데 뭐 렉탐은 안 되겠냐?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안 돼.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사실 뭐 기탐이 뭐 찍기 편하고 쉽고 이런 게 아니고 렉탐이 그냥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네.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차세대 우리 버즈비 TV의 그 진행을 꿈꾸시는 분 있으면 오리지널 기어 타임스가 제일 꿀보직입니다. 차세대 기탐을 꿈꾸시는 분 보직이래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탐이 진짜 뭐랄까 포맷이 가장 안정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기탐이야말로 베리 올드 스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레코딩 타임즈는 어디까지 나이를 먹을 수 있을지 네.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Very Old Spec을 얘기해보셨는데 이게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에서 리뷰를 할 기어가 바로 커스텀샵 1960 레스폴 스페셜 싱글 컷 VOS 모델입니다. 자, VOS가 뭐 뜻이 많죠. 네, 오늘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깁슨 커스텀 샷만 5대를 할 거예요. 아하. 5대를 쭉 할 건데 그 중에 VOS라는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VOS라는 말이 들어가는 기타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VOS라는 뜻에 대해서 이 약자의 그 실제 그 뭐의 약자냐에 그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거기 깁슨 사이트에도 좀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경우가 네,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은 according to 깁슨 사이트 이렇게 해서 메인 사이트에 따르면 빈티지 오리지널 스페시피케이션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인데요.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이죠. 네. 그래서 예전 스펙을 그대로 가져갔다 해서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이 가장 뭐 공신력이 있는 의견이고요. 근데 빈티지 올드 스탁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옛날 거 그리고 빈티지 오리지널 스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베리 올드 스탁도 있어요. 심지어 많이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들이기 네. 때문에 그냥 뭐가 틀렸다 아니다라고 할 건 없고 또 확인을 해본 결과 VOS가 이제 그 피니쉬 쪽에 쓰이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피니쉬 쪽에 쓰면은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 말고 베리 올드 샌드페이퍼 아주 좀... 오래된 사포 아오사. 근데 이거 뭐 거기 써있긴 써있는데 막 만든 말 같은데. 네, 아오사 피니시. 아니 그 예 아주 오래된 사포로 밀면 이게 밀릴까요? 그래갖고 반광밖에 안 남은 거죠. 네, 안 밀려가지고. 네, 어쨌든 뭐 각종 있어요. 네. 근데 각종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이 각종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라는 네. 거. 뭐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이나 베리 올드 스탁이나 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게 또 V가 들어가서 그런 의미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꼬냑의 등급을 나누는 거 VSOP 이런 거 VSO가 Very Superior Old가 VSO 네 Pale 네 그리고 뒤에 Pale까지 붙으면 VSOP 네 그 다음에 이제 XO로 가면 Extra Old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VOS가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혼용돼서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가 딱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VOS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468만원
20% 할인을 해서 468만원입니다. 아, 원래 585만원. 네, 585만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468만원이요. 자,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오늘 거의 가장 싼 기타라는 아, 거. 아, 그 전입 가격이죠? 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기타를 할인가 기준으로 다 합쳐도 한 3,000만원어치가 나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반전세 스페셜. 반전세 스페셜. 네, 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반전세. 네, VOS. 네. 그렇습니다. 자, 메이드 인 USA 100cm 전장. 예. 네, 딱 100cm고요. 그리고 무게 3.3kg, 두께는 44mm, 12 플랫 뚜레는 81mm가 나온 아주 두꺼운 넥감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4개는 마호가니 50년대 라운디드 넥 프로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깁슨 화이트 버튼 튜너에 너트 너비가 42.8625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깁슨 스탠다드 629mm, 프렛 22프렛, 픽업은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P90 픽업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그리고 래퍼라운드 브릿지가 되어 있어서 네. 저기 테일피스 따로 없고요. 네. 자, 요렇게 스펙은 아주 단순한데 사운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네, 한번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어휴, 야, 많이 좋은데요? 네. 아, 이 P90 사운드. 야. 좋아요. 야, 많이 좋다. 많이 좋네요. 어우. 어우, 야, 굴러다니. 야. 네. 어우, 이 P90이 날아오는 사운드 오랜만이네요. 네. 야. 예전에 핫했던 핑퐁 예. 날아다니는 사운드 아, 잘 듣고 아, 있습니다. 개인이요. 레드락인데요. 진짜 좋다. 예. 와, 오, 이거 어, 소리가 아주 찰지네요. 와, 이게 제일 싼 건데 오늘. 마샬이 오, 이거 개인 봐. 아니 개인이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네요. 이게 이렇게... 진짜 뭔가 이 질감이 이제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어 이거 P90이 진짜 좋아요. P90이 아니라 P95인가 봐. 95. 네, P95. 네, 좀 더 올라간 느낌. 네. 네. 아 근데 이거 어 정말 야. 사운드가 직관적으로 확 좋네요, 그냥. 네, 그러면 바로 반주에 야, 묻혀서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A 마이너.
들어가는데 멋있습니다. 아, 기타 진짜 정말 훅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피구공인데 상당히 가진 게 많은 피구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씨.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VOS요. 야, 이게 저 이게 우리 제자들이 이거 갖고 있어갖고 이거 쳐봤는데요. 아, 그거보다 더 장상된 것 같은데 이거. 어, 왜 이렇게 이건 좋지? 오늘 좀 오늘 뭐 막 좋은 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VOS 바로 오늘 사가세요. 예, 네. 바로 오늘 사가세요. VOS.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아, 시작이 아주 산뜻합니다. 오늘 네. 커스텀샵.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이게 이제 저희가 3000화가 그렇게 멀진 않았군요. 이제 2500이 거의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네. 됐네. 아. 2464화의 VX50 네. 그 유튜브였죠. 유튜브. 네. 유튜브 들어가 있는 그 앰프에 그걸 50와트짜리가 좋았어요. 네. 조그만 거보다는 좀 생당님 네. 네. 베이스가 충분히 좋았던 지난 시간 앰프에 뉴튜브를 얹으니까 대단해지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터 뉴튜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가의 앰프에 들어오니 존재감이 더욱 드러나고요. 안정화된 모델링 기술에서 사운드 퀄리티까지 더하니 소문만 잘 나면 베스트셀러 되겠네요. 한줄평 기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인간은 연습을 더합시다. 아주 좋은 한줄평. 아, 좋네요. 네, 생당님 아주 좋았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을 저 뭐 저는 미디를 잘 몰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깁슨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깁슨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후 깁슨 오와 나트 깁슨. 네. 알겠습니다. 깁슨을 거의 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깁슨 하느냐 깁슨 하지 않느냐. 예. 네, 저는 동사 아니었네. 네, 예전에 네. 그 피구공이 날아오는 사운드라는 되게 그 네, 네. 연장원 받았던 되게 네. 좋은 한주병이 네. 있었죠. 되게 오랜만에 그게 생각날 만큼 네. 정말 피구공 사운드가 간만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구왕 깁슨. 피구왕, 네, 네. 피구왕 깁슨. 피구왕 깁슨. 자, 몇 대 몇? 피구공. 피구공. 그렇군요, 피구공.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점수가 내려갔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9.5 받을 뻔했는데 네. 피구공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정말 9.9점이 아깝지 않은 피구공의 아, 최고, 최고. 아, 피구공의 사운드의 네. 포텐셜을 보여줬던 기타 TBLO 플로어. 다음 시간부터 커스텀샵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반전세 시리즈가 계속되는데 800만원이고요. 네, 다음이 846만원 20% 할인해서 676만 8천원. 그 다음 시간이 정가 659 그리고 625 마지막 시간이 1018 1018만원? 네, 1018만원. 야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큰일 와, 났다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거. 어떡할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반전세 스페셜이 거의 의식주에서 줄을 포기하고 대신 기타를 사는 느낌. 의식기 느낌. 의식기. 예. 네, 의식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인트로 아우트로가 막 다